충청북도가 앞으로 8년 동안 2조 5천억 원을 들여 주요 하천을 1급수로 만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도민들이 참여하는 하천 정화 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인데요.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하면서 수질도 개선하겠다는 건데 과연 가능할지 실효성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돼지 똥물이 지난 겨울 비가 내린 음성군 삼성면 우수광 길목에서 검붉은 물이 흐릅니다. 인근 축사에서 나온 가축 분뇨가 빗물에 쓸린 겁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장 근처에서는 하얀 거품이 가득한 오염수도 목격됩니다. 모두 미호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음성에서 시작한 미호강은 진천과 청주 등 충북 중부권을 지나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충청북도가 추진단을 만들어 이 미호강을 비롯한 충북의 대표 하천 수질을 오는 2032년까지 평균 1등급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 총 인이 현재 1에서 2등급인 충주댐과 대청댐, 달천은 1등급으로 상향 유지하고 전체 6등급 중 3등급인 미호강은 2등급으로 높입니다. 오염원 실태조사, 도민운동 전개, 환경교육 강화, 저감사업 추진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각종 폐수가 발생하는 곳에 처리시설을 늘리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새마을 운동으로 하천 정화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이 드는데 수계관리기금과 국비를 끌어올 생각입니다. 수질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지만 발표한 사업 가운데 공공처리시설 건립과 오염원 단속, 교육사업, 정화활동 등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김용환 지사의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와 중부내륙특별법은 과도한 규제를 풀고 식수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 결국 수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에 대한 오염 우려가 나오니 기존에 있던 수질 개선 사업을 모아 마치 대대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수질 오염원을 유입시키면서 한편에서는 수질을 계속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 밑그림, 어떤 밑작업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질 개선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라고 밝힌 김용환 충북지사는 개발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추진단과 단속반 구성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각종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